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탈리아어의 부정사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부정사라고 부르면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별거 아닌데 이름이 이제 부정사인 걸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일단은 부정사라고 부르는데요. 내용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쉽게 아실 겁니다. 자 일단 영어로 한번 볼게요. I learn to cook 이렇게 영어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배운다 요리하기를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다 아는 단어들이 있어요. I 나라는 뜻이고요. Learn은 뭡니까? 배운다 뭐 study랑 비슷한 뜻입니다. study는 열심히 이제 학습을 하는 거고요. learn은 그래서 얻는 거 깨우치는 거를 얘기하죠. 자 그리고 나서 cook은 이거는 요리한다 라는 동사죠. cook 요리한다. 그런데요 to가 있습니다. 이 to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to의 뜻을 살펴보면 to는 뜻이 없어. 그런데 이 문장 안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런 필요 없는 to를 넣냐 하면 자 보세요. I learn 나는 배운다 다음에는 뭐 자리입니까? 여기 명사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입니다. 배우면 뭘 배우는데 영어 배워 수학 배워 국어 배워 뭔가 배운다 이 명사가 들어와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쿡은 뭐냐? 여기가 동사입니다. 동사. 이 동사를 명사 자리에 함부로 넣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균형이 깨져서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나는 배운다 요리한다. 이게 뭔 소리야? 듣는 사람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주어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동사라는 거 우리 약속돼 있고요. 그래서 나는 배운다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뭘 배우는지 대상 명사가 나오기로 약속돼 있는데 여기에 동사인 쿡이 올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 동사 앞에 뭘 살짝 붙여서 얘가 동사가 아니라 명사라고 얘가 요리하다가 아니라 요리하기라고 표시해 주기 위해 to를 붙였고요. 이 to를 우리가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위 to 부정사라고 부르죠. 요거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해도 이해가 안 갔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cook은 요리하다고요. to cook은 요리하기가 되니까 to는 기라고요. 기. 우리말로 요리하기. 기. 기가 to라고요. 이 to를 우리가 부정사라고 부르는데 왜 부정사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쿡은 원래 동사인데 딱 정해져 있는데 야 안 정해져 있어 부정해져 있어 이거 명사로 바꿀 수 있어 해서 부정사 to 부정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탈리아에도 똑같이 얘를 부정사라고 번역해서 부르고요. 이탈리아어에서는 to 대신에 아부정사, 디부정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부정사, 디부정사, 아디, 아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나는 춤추기를 시작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영어로 또 친절하게 해놨네요. I start 해놓고요. 춤추기를 to dance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I start dance 이거 안 된다고요.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자, 나는 시작하다. 그리고 춤추기를 여기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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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사실 우린 요건 넣을 수 있지만 이 둘도 지금 잘 모르죠. 보시죠. Io inizio ballare 이렇게 해뒀는데요. 지금 이대로를 제가 번역해 볼게요. 나는 시작하고 춤춰 뭘 시작한 다음에 춤을 춘다는 이야기일까요? 자 문장이 완성되지 못하고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비문이라고 부릅니다. 비문. 문장이란 그 안에 동사 하나를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마치 왕국에 왕좌가 하나 있고 왕이 한 명이 있어야 되듯이 왕이 두 명이면 내란 상태이듯이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가 있으면 비문 상태입니다. 비문 상태.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둘 중에 하나 싸워서 하나가 죽어버려야 돼. 누가 죽겠습니까? 얘가 동사니까. 얘는 죽어서 이제 동사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명사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 뭘 붙여주냐면 R을 붙여줍니다. R을 붙여줘요. 그래서 Io inizio a ballare 이렇게 말해야 나는 춤추기를 시작해 라는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 D 부정사 배울 건데요. Io decido. 발라레 똑같이 나왔습니다. 시작하다 결정하다만 달라졌죠. 자, 춤추기를 결정하다. 뭔 춤추기를 결정한 게 뭐 이렇게 유용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같은 단어를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자꾸 어떻게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D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Io decido di ballare 이렇게 말하면 나는 춤추기를 결정한다. 자, 그러면 A 부정사도 있고 D 부정사도 있는데 언제 A 쓰고 언제 D 쓰는지 배워야겠죠. 언제 A 쓰고 D 쓰냐면 자, inizio A 이렇게 붙여 쓰고요. decido di 이렇게 붙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가 있으면 그 뒤에 발라레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이니지오이기 때문에 아를 쓰는 거고요. 또 대치도이기 때문에 디를 쓰는 겁니다. 이 뒤에 뭐가 오는지와 관계가 없어요. 동사를 따라간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니지오는 시작하다는 의미고 대치도는 결정하다는 의미인데 이 의미와 아디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별 관계가 없어요. 막 연구를 하면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공부한 입장에선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공부한 입장에서 도움되는 건 뭐냐? 딱 한 가지. 그냥 동사가 나왔어요. 그 뒤에 어차피 매우 자주 아디 중에 하나가 골라서 쓰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걸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동사가 나오고 뒤에 부정사가 따라올 확률은요. 32% 정도 됩니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니지오 아, 이니지오 아 외워서 쓴다는 겁니다. 대치도디, 대치도디 이렇게 외워서 쓴다는 겁니다. 아, 굳이 이렇게 또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입에 붙기도 합니다. 대치도디, 대치도디 한두 번 하다 보면 대치도와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동사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불규칙적으로 어떤 방향성 없이 아디가 결정되어 있고요. 이건 우리가 하나씩 외우면서 격파해야 된다. 자, 이 내용이 이번 단원의 부정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